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조선일보에 취직해가지고 월간조선에 있으면서 광주 사태를 항상 취재를 하고 하면서 현장에서 취재했던 걸 토대로 해가지고 이 데이터를 더 모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85년 2.12 총선이 있었어요. 그때 부산에서 아주 투표를 잘 해가지고 여당인 민정당 후보를 여기 세 사람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선거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때부터 정치 분위기가 많이 바뀌면서 언론 자유도 있습니다. 이제는 그 전까지는 12.12 사건 광주 사태 기자들이 못 쓰게 했어요. 전두환 정부가. 그러나 정치가 민주화가 대세다는 쪽으로 갈고 야당이 떠들고 하니까 이제는 광주 사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85년 국회가 열리니까, 그러니까 국회가 이게 훌륭한, 민주화에서는 국회가 참 중요한 역할을 해요. 국회가 막 뜨더니까, 이, 국방부에서 광주 사태에 대한 두 번째 보고서를 내놔요. 첫 번째 보고서는 계엄사에서 1980년에 발표한 게 하나 있습니다. 사망자 191명. 그 다음에 1985년에 다시 정부가 윤석민 국방장관이 다시 국회에서 광주 사태에 대한 보고서를 해요.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월간조선에서 신동아에서 7월로 해 광주 사태 특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광주에 내려가서 취재를 했습니다. 그때 쟁점이 뭐였느냐 하면은 그때는 광주 사태로 2,000명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더 많이 돌아다녔어요. 정부가 발표한 191명, 이건 전부 조작이다. 그때 2,000명이 죽었다. 그래서 2,000명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요새 북한군 개입설을 믿는 거하고 비슷해요. 2,000명이 들어왔다. 왜냐? 전두환이 저 나쁜 사람인데 피를 흘리면서 정권을 잡았었는데 191명만 죽었을 리가 만무하다. 2,000명 죽었다. 그래서 2,000명 죽었다는데 동조하지 않으면 아주 왕따 당했어요. 그래서 그 85년 7월로 월간조선을 만들면서 기자들끼리 좌담을 했습니다. 월간조선에는 광주 사태를 취재한 기자가 세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좌담을 하면서 이 제일 장점이 191명이냐 아니면 2,000명이냐인데 우리 취재한 기자끼리 좌담을 해보니까 다 자연스럽게 아 그건 정부 발표가 맞다. 아무리 많아도 200명 안 넘는다. 191명이다. 191명이다. 그러나 숫자가 문제가 아니다. 이거 결과 보면은 27명이 맞아 죽고 찔려 죽었다. 어떻게 죽었느냐도 이게 문제다. 또 죽은 사람 중에서는 M1이 아니죠. 카빈 맞아서 죽은 사람하고 M16 맞아서 죽은 사람이 섞여 있다. M16 맞아서 죽은 사람은 이건 국군한테 죽은 사람이고 칼이 맞아서 죽은 사람은 이거는 시민군들끼리 오인해서 사격해서 죽은 걸로 봐야 된다. 이렇게 통계를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광주에서 월간조선 조선일보 불매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왜 2,000명이 맞는데 왜 191명, 200명이 맞다고 했느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주 혼이 났어요. 시간이 지난 거 보니까 이 월간조선 우리의 주장이 맞았습니다. 그 뒤에 최종 발표는 196명으로 되어 있죠, 지금. 196명.